1번 타자는 89년 프로 선출 황건주 선수의 타석. 아, 첫 타자부터 몸에 맞추고 맙니다. 2번 84년 중출 강보석 선수의 타석. 주자 띕니다. 고수의 송구. 엉덩이를 강하게 태그했지만 세이브이 되고 초반부터 위기를 맞는 김승건 투수. 배트 안쪽에 밀린 타구. 이루수가 잡아 1루 송구하여 원아웃이 됩니다. 3번 75년 서울고나 풀 이병근 선수의 타석. 파울 원스트라이크. 커브볼에 파울 투스트라이크. 다시 파울이 되고 결과는 스윙 삼진. 낙차 큰 커브볼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84년 프로 선출 박대원 선수의 타석. 밀린 타구. 이루수가 가슴에 포구하여 1루 송구. 3아웃이 되며 초반 6위를 넘기고 매우 좋아하는 야구월드 팀입니다. 1번 85년 중출 박성찬 선수의 타석.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고 결과는 스윙 삼진. 117km의 스플리터로 삼진을 잡는 황건준 투수입니다. 2번 황경민 선수의 타석. 밀린 타구. 1땅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3번 공인현 중출 이태영 선수의 타석. 이야, 132km의 볼이 바깥쪽을 조금 벗어납니다. 금바운드, 이 땅인가요? 아, 빠른 발에 이내 안이 되고 볼이 뒤로 빠져 한 베이스를 더 질로 합니다. 4번 92년 선출 장근우 선수의 타석. 스플리터를 잡아당겼는데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벗어난 볼을 재치있게 처리하는 유상호 1루수. 좋은 스플리터를 보여주는 황건주 투수입니다. 최초 6번 유상우 선수의 타석. 바깥쪽 패스트볼에 원스트라이크. 각큰 커브볼에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밖으로 휘어지는 체인지업으로 삼진을 잡아내는 김승건 투수. 건달 팔토시에 건달 피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론 순딩순딩 김승건 투수입니다.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7번 신희석 선수의 타석. 바깥쪽 커브볼을 잡아당겼는데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투아웃 그리고 1루 송구. 1루에선 세이브 되지만 좋은 수비를 보여준 야구월드의 내야진입니다. 8번 권상훈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잡아 길게 1루 송구. 정확한 송구로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더봉. 아, 저기 6m 사다리 꼭대기에서 떨어져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사다리 두 개가 다 박살나고 발가락도 금가고 카메라도 부서지고. 아, 앞꿈치 무릎에 측박납법이 아니었으면 허리 무릎 다 부러졌을 겁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부천의 투수가 중출 강보석 선수로 교체되고 다석엔 86년 선출 박승현 선수의 타석. 히트! 바깥쪽 속구를 밀어쳐 우중간에 떨어지는 우중간을 만드는 박승현 선수입니다.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7번 박혜원 선수의 타석. 바깥쪽 꽉 찬 원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잡아당긴 볼. 3루 베이스를 찍고 원아웃 그리고 1루 송구. 투아웃 다시 1루 송구. 아, 트리플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멋진 수비를 보여준 부천의 내야진입니다. 더봉. 하지만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주자 1루루의 9번 이민철 선수의 타석. 자렷 투수에게 경례. 히트. 한가운데 높은 볼을 그대로 잡아 돌렸습니다. 좌안이 되고 주자 홈으로 달리는데 아,
볼을 놓쳐 세이브 됩니다. 아우 근데 좀 위험해 보였습니다. 1타점을 기록하는 이민철 선수. 재밌는 포즈를 취하고 1번 박성찬 선수의 타석입니다. 바깥쪽을 밀어쳤는데 넓은 수비의 중견수에게 중풀로 3아웃이 됩니다. 3회 초 9번 정웅배 선수의 타석입니다. 커브볼에 원스트라이크, 체인지업에 스윙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아 회심의 바깥쪽 볼이 조금 빠지고 맙니다. 아 커브볼이 조금 빠져 플랫을 주고 타석엔 1번 프로 선출 황거주 선수의 타석입니다. 외 높이 뜬 볼 중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2번 중출 강보수 선수의 타석. 히트! 바깥쪽을 밀었는데 우풀이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협의심을 요청해보지만 번복이 되진 않습니다. 3회 말 2번 황경민 선수의 타석입니다. 한가운데 원스트라이크, 파울팁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루킹 삼진. 몸쪽으로 크게 돌아걸치는 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강보석 투수입니다. 이루수가 잡아 일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2루 도루에 이어 3루 도루 시도. 부드러운 슬라이딩으로 세이브 되고 볼넷으로 나가자 주자를 신승혁 선수로 교체합니다. 주자 1-3루의 찬스에 6번 조한욱 선수의 타석. 각근 커브에 스트라이크 되고 스틸로 주자 2-3루가 됩니다. 히트! 바깥쪽 볼을 앞에서 제대로 박았습니다. 넘어가나요? 아 펜스 앞에서 잡히고 맙니다. 매우 아쉬워하는 조한욱 선수입니다. 4회 초 3번 나풀 이병헌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투수 옆을 지나는 강한 타구를 온몸으로 맞고 1루에 송구하여 원아웃이 됩니다. 프로 선출 박대원 선수의 타석. 이야 포크볼로 헛스윙을 만들어냅니다. 바깥쪽 패스트볼에 투스트라이크. 어우 커브볼을 날카롭게 잡아돌립니다. 긴장되는 순간 결과는 스윙 삼진. 밖에서 안으로 떨어지는 체인지업으로 프로 선출에게 삼진을 잡아내는 김승건 투수입니다. 와우. 5번 유상훈 선수의 타석. 바깥쪽 커브볼에 원스트라이크. 이야 기가 막힌 체인지업에 투스트라이크. 한 번 더 체인지업에 간신히 컨택을 합니다. 베스트볼에 파울이 되고 스윙 삼진. 우와 김승건 투수 포크볼에 커브, 특히나 체인지업이 예술인데요. 더봉. 4회 말 부천의 투수가 김기환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타자 연속 볼넷을 주자 투수를 75년 나풀 이기품 선수로 다시 교체합니다. 다시 몸에 맞는 볼로 주자를 내보내고 만루의 찬스에 1번 박성찬 선수의 타석. 위기를 막아야 하는 이기품 투수. 커브볼을 잡아당겼는데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원아웃. 그리고 1루 송구 더블이 됩니다. 한 점을 주어 아쉽지만 멋진 플레이를 보여준 부천의 내야진입니다.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하나 6번 6번 하나 6번. 5회 초 부천의 마지막 공격에 나풀 송재선 선수가 들어오고 여전히 김승건 투수가 마운드를 지킵니다. 한가운데 원스트라이크.
체인지업에 파울이 됩니다. 스윙 삼진. 야, 뚝 떨어지는 커브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김승건 투수. 이제 노히트 노런까지 두 개의 아웃 카운트만을 남았습니다. 7번 신희석 선수의 타석. 커브볼을 밀어쳤는데 투아웃입니다. 아우, 선출 부족 결승에서 노히트 노런까지 아웃 카운트 한 개만 남은 상태에서 권성훈 선수가 대기록을 막을 수 있을까요? 스윙 원 스트라이크. 체인지업에 헛스윙을 합니다.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조금 빠졌습니다. 김승건 투수 마지막을 삼진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팔뚝은 무섭고 표정은 과연 결과는 스윙 삼진. 역시나 체인지업으로 삼진을 잡아내며 강적 부천을 상대로 진결승에서 노히트 노런을 달성하는 김승건 투수입니다. 야, 비선수 출신이 충출, 라풀, 선출, 그리고 프로 선출도 삼진으로 잡아내며 6삼진에 노히트 노런을 달성하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닐 텐데요. 정말 대단한 김승건 투수입니다. 이제 디펜스 온과 지존 팀의 살벌한 상황전과 너무도 멋진 피 튀기는 결승전도 바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